풋볼의 매력을 또 물씬 느낄 수 있는 만큼 또 마지막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대회인데, 자, 오늘 나설 선수들 이 첫 경기 역시 주목이 많이 됩니다. 허정환 선수, 황봉주 선수, 이충복 선수 그리고 김상춘 선수인데요. 이 네 명의 선수 김선신 아나운서가 불러주겠습니다. 파이널답게 30초에서 20초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과연 20초의 차이는 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본선 24강 3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우승 트로피도 내 것! 나느냐 욕심쟁이 우후훗! 허정환 선수입니다. 김해에서 왔는데 아직도 춥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황봉주 선수입니다. 슛아웃 하이런 23점이 너무 컸었던 걸까? 국내 랭킹 1위의 위험을 되찾는다. 이충복 선수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내게도 봄이 찾아오리. 김상춘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수호 심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바이벌 3쿠션 파이널 3경기 시작을 하겠고요. 선수들의 순서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누구 먼저일까요? 이충복 선수군요. 황봉주, 김상춘, 허정환 선수 순입니다. 네, 이충복 선수가 1번 주자로 시작되는 오늘 경기인데, 자, 처음 어느 정도 한 20분 정도에 어떤 선수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게 제일 큰 관건인데, 자, 이번 대회 그랑프리 대회에서 랭킹 1위 이충봉 선수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이 마지막이라는 이 파이널전에서 뭔가 한번 큰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좀 그런 생각들이 강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득점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충봉 선수입니다. 네, 바깥 돌리기 조금은 강한 타격에 의한 득점인데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첫 이닝 그리고 첫 순서로 나온 이충복 선수가 어느 정도 다소 쉽진 않았어요. 강한 타격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과정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1득점이 이번 또 첫 경기에 약간의 이충복 선수에게 자신감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다시 연속 득점 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역시 어떤 첫 득점이 좀 자신감 있게 풀리면 분위기를 또 초반에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기를 3쿠션 경기는 하다 보면은 경기가 지연되는 야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들이 교차되는데, 시작은 이충복 선수 너무 좋아요. 다시 살며시 꺾여 들어가면서 3연속 득점 만들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부드럽게 포쿠션 공격 아주 좋았고요. 자, 이번 서바이벌 파이널전은 30초에서 20초로 단축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템포가 조금은 빠른 판단 그리고 빠른 결정에 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소 연습을 좀 하고 나왔을 거예요. 예, 자, 좁은 공간 옆돌리기로 4연속 득점 만들었고, 그 10초 차이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서바이벌과 개인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수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 명의 선수가 보여줄 겁니다. 자, 옆돌려치기 조금은 길 듯. 아하. 그렇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은 두께 그리고 내 수구의 당점, 출발각에 의해서 당점은 모든 두께와 당점은 변하는데, 20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조금 다급하죠. 10초의 아쉬움, 일단 4연속 득점으로 시작한 이충복 선수였고 이어서 황봉주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갑니다. 네, 좋아요. 직접 1점. 성공. 자, 서바이벌 경기는 왜 초반이 중요하냐. 자, 4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치기 때문에 한 선수만 무득점을 하고 세 선수가 득점을 조금 4점에서 5점을 해준다면은 내 40점에서 약 3분의 1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초반에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후반도 중요하지만 이 초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만이 조금 다소 여유를 가지고 수비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시작은 지금 세 번째 주자 김상춘 선수인데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살짝 예민한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하 놓쳤어요. 네. 두께에서 얇은 두께가 필요했는데 네. 예, 벌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이 3경기 마지막 주자 전반전에 허정환 선수. 허정환 선수가 개인전에서만큼은 정말 탁월한 부분을 공격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 이번 서바이벌은 참 어렵거든요. 뭐 개인전은 1차 대회 우승, 2차 준우승, 파이널도 우승을 했고요. 그렇죠. 아 아하. 개인전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왔었는데 야 정말 이 서바이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 턴을 돌아 2이닝 이충복 선수입니다. 옆 돌려치기 내 수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께에 맞추는 부분에서 예민합니다. 지금 그렇죠. 아하 꺾여가는데 짧았습니다. 그만큼 3쿠션은 경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충복 선수가 우리나라 랭킹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랭킹 1위가 이 옆돌려치기도 못 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이게 3쿠션이 멘탈 스포츠다 보니까 잘될 때와 안 되고 있을 때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서 시청하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1점 올라와 득점 만드는 황봉주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당구를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경기가 끝나면은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 선수의 오늘의 컨디션과 오늘의 공격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꺾여가는데요. 2점 맞았어요. 득점입니다. 연속 득점 만드는 황봉주 선수. 자 이제 2이닝이지만은 김상춘 선수와 허정환 선수가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황봉주 선수가 약간의 다득점을 만들어준다면은 김상춘과 허정환 선수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키스가 나왔어요. 한번 봤던 황봉주 선수인데 일단 두 점. 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노란 공 바깥 돌리기와 멀리 있는 빨간 공 바깥 돌리기. 자, 키스를 배제시킬 수만 있다면은 노란 공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노란 공을 택했는데요. 자, 키스 지났고요. 네, 좋아요. 쿠션, 첫 쿠션 그리고 첫 득점 만드는 김상춘 선수입니다. 자 조금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얇게 맞았다면은 더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그러나 길게 빗개치기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빗개치기는 아닙니다. 빗개치기. 과는 다르게 형성이 돼 버렸고요. 다시 허정환 선수입니다. 뭐 개인전에서만큼은 정말 뭐 명불 허정환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서바이벌 1차는 7위, 2차 22위, 3차는 6위 기록을 했었고요. 자, 크게 돌려 득점을 향해 갑니다. 성공. 네. 키스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정확한 두께 설정과 내 수구의 밀림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조금은 브릿지가 안 좋은데 충분히 해낼 겁니다. 2점 예상을 적중 하셨군요. 네. 연속 득점입니다. 지금 이 네 선수 중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선수는 허정환 선수거든요.
그만큼 앞 대회에서 모든 개인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마음을 비우면은 경기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화정환 선수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동안에 잘해왔기 때문에 개인전 이번 파이널은 서바이벌 파이널은 조금 즐기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임할 겁니다. 네, 자 좁은 공간으로 다시 연속 득점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성적들을 냈어요 이번 대회에서 앞선 대회들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경기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좀 과도한 부담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런 건 딱히 없는 상황. 자, 예 이번 공은 좀 짧게. 저도 어제 경기를 펼쳤지만은 명경기였어요. 다소 마지막 후반전 한 20분 정도 남길 때까지는 저는 정말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20분 정도 남을 때부터 이제 두 선수가 추격에 오니까 그랬죠. 정말 안 나던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땀 잘 안 흘리시는데. 예. 정말 긴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네 명의 선수 또한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은 내 충분히 다음 16강전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는데 갑자기 다음 배치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충복 선수도 공터로 물러났고요. 다시 황봉주 선수 3이닝 들어갑니다. 자 되돌려치기. 이런 상황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예민한 두께가 필요한 되돌려치기였는데 조금 강한 타격으로 인해서 내 수구를 길게 늘어뜨리겠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황봉주 선수 벌써 땀을 흘리는데 벌써 10분 정도 지났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카메라가 8대 있나요? 저도 긴장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해설할 때보다 예. 공칠 때가 시합할 때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다시 기회를 놓치는 김상춘 선수였습니다. 3이닝은 3명의 선수가 모두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허정환 선수. 자, 3이닝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아직은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균열은 생기지 않고 있는 네 선수의 전반전 10분 정도 흘렀고요. 자, 키스가 나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3이닝은 모든 선수가 공타. 네, 충분히 키스가 도사리는 안으로 길게 했는데 이상하게 허정환 선수는 개인전 할 때의 집중력하고 이 서바이벌 할 때의 집중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1대1 경기는 어느 정도 이 경기를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만큼 주도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서바이벌 경기는 나 빼고 3명과 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내 뒷선수에게 수비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공을 잘 준다면은 그 뒤에 두 명이 또 엄청난 에버리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하죠. 네. 자 안으로 짧게 한번 갈 겁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자 굿샷. 너무 짧아요. 자 한 점으로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 서바이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부담감이 있냐면은. 항상 매 이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입장이거든요. 왜? 많은 이닝이 나에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이닝에 정말 좋은 공이 왔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이번 게임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죠. 보장되지 않는 이닝이라는 것이. 그렇죠. 일단 황봉주 선수 득점 풀어냈고요. 살짝 마이너스 출발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하더라도 두께를 빼는 게 두께를 많이 맞춰서 끌어치는 게 아니고 두께를 빼서 얇게 키스를 빼야만이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키스 아주 예민하게 빠졌고 연속 득점 만드는 황봉주 선수. 다시 보죠. 자, 스치듯 안녕 진아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배치 참 재밌는데 빗겨치기로 이적구 빨간 공 사이로 갈 것인가 빠른 진행으로 와
횡단도 있었는데 예. 황봉준 선수가 20초 안에 그 모든 거를 세 가지를 조합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아요. 자, 20초로 공격 제한 시간이 줄어들어 있는 이 파이널 대회입니다. 앞으로 이 당구 경기가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수비적인 경기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조금 더 경기가 박진감이 넘치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갈수록 조금 더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를 좀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야, 김상춘 선수는 다시 공타. 자, 코너에서 지금 아쉽게 지금 놓쳤고 다시 허정환 선수 준비합니다.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예요 지금. 자, 지금 일단 지났고 다시 가는데요. 여기서 리버스 엔드가 분명히 풀릴 거예요. 아, 그럼. 네. 그만큼 방금 일접구 두께에서 조금 더 얇은 두께가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맞으면서 키스도 위험했고 아하 상당히 까다로운 대회전이었습니다. 다시 이충복 선수 이제 5이닝째 들어가는 4명의 선수입니다. 아, 쿠션 공격인데요. 키스가 나옵니다. 이충복 선수 첫 이닝에 4점. 출발은 좋았지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점수 차이를 못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봉주 선수가 예. 생각은 안으로 짧게 해서 대회전으로 갈 생각이 상황이었는데 내수구를 끌림을 이용해야 된다. 그만큼 내수구 컨트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배치였는데 살짝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다시 김상춘 선수입니다. 연속 공투가 있었는데 자 어려워요. 자 3연속 공타가 돼버립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으면서 오늘 첫 경기 엄청난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거든요. 기대가 되는 네. 선수들이 많죠 오늘. 다시 허정한 직접 보고 올라갔는데요. 아. 맞지 않았어요. 5이닝도 4명의 선수 모두 공타. 지금까지 5이닝 동안 결과로 봤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지금 저 속에 들어가면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까지 에버리지로 봤을 때 바깥 돌리기 갑니다. 키스 자, 지났고요. 시작됐어요. 이충복 선수 네. 자 바깥 돌리기 하기에는 입사각이 너무 상당히 까다롭고 예. 자 대회전 가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바로 얇은 도끼를 이용해서 자. 미세하게 좁은 공간인데 야. 저렇게도 또 빗나가는군요. 자, 일단 한 점으로 그만큼 상당히 야. 예민한 두께가 네. 필요한 옆돌려치기다 보니까 살짝 찍어쳤거든요. 쿠션의 반발을 위해서 더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 오 갑자기 선수들이 전반전은 4명의 선수가 그냥 같이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죠. 약간 어떤 좀 0점을 만드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게 서바이벌 경기는 어떤 특정의 선수가 한 명이 먼저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치고 가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따라가는 그렇죠. 선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조금 칠 수 있는 배치를 이렇게 실수들이 나오다 보면은 약간 멘탈들이 좀 해이해져요.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의 또 20초 빠른 그렇죠. 판단을 하면서 뭔가 예.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의 압박이 있고 네. 자, 일단
쿠션 공격으로 김상춘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빗개치기 길게인데 길게 봅니다. 2점. 연속 득점. 정말 잘 쳤어요. 네. 회전력을 어느 정도 주면서 내 속도에 의해서 각도를 만드는 빗개치기 길게인데 와. 다시 보죠. 네. 아, 그렇죠. 엄청 좋았어요. 예. 1열로 서 있는데요. 키스 빠졌고 대회전 갑니다. 자, 리버스 엔드 올라오는 힘이 얼만큼 보죠. 끌려 올라오는데요. 부딪히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자, 그래도 뭔가 조금씩 김상춘 선수 예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6이닝이었고요. 자, 의외로 허정환 선수가 지금 딱히 네. 뭔가 지금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정환 선수도 좀 연속 공타가 나왔고 예, 타임아웃을 생각하죠. 자, 지금 빗개치기가 참 재밌는 게 자 한번 볼까요. 빗개치기 대회 당점은 두 가지가 있지만은 자 여기서 빗개치기는 무조건 키스가 있어요. 자, 내 수구를 가면은 일적구가 돌아오면서 여기서 키스가 있고 결국에는 뱅크샷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나 뱅크샷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최종 결정은 예. 뱅크샷으로 갔는데 예. 자, 그만큼 허정환 선수에게는 지금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타임아웃 한번 쓸 수 있는 그쵸. 기회도 예. 쓰면서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는 약간 위기예요. 자, 이제 시간은 절반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이충복 선수 7이닝이 시작됐습니다. 자, 끌려 올라옵니다. 1점 성공. 노란 공이 레일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뱅크 걸어서 바로 길게보다는 조금 짧은 각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아, 오. 좋아요. 오, 그런데 야, 아쉽게 또 물러납니다. 야,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의 마지막 기회 이충복 선수 때. 자, 이어서 황봉주. 글자. 멋졌습니다. 네. 자, 좋은 득점. 회전을 이용해서 리버스 공격. 자, 그만큼 내 수구가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적당한 힘 배합 그리고 최선의 회전력 너무 좋았습니다. 짧게 치기에는 키스가 있고 얇은 두께로 길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키스가 있어요. 짧게는 예. 아하. 아 그렇네요. 어느 정도 출발 각도에 따라서 두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판단이었어요. 아 정말 그 10초가 참 귀중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김상춘 선수입니다. 지난 이닝 괜찮았는데요. 자,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 마지막 회전이 풀리면서 하하 다시 공터로 물러납니다. 다시 허정환 선수인데 아, 오늘 33%의 성공률이에요. 전체 자 빗개치기 분명히 키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많은 두께 사용해야 될 겁니다. 1점. 네, 멋지게 풀었습니다. 네. 야, 오랜 이 공타의 흐름을 깨는 한 방이 나왔습니다. 허정환 선수 4공타 이후에 1득점. 네. 정말 귀중한 1득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빗개치기 득점을 성공한다면은 다소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연속 득점입니다. 아, 빗개치기로는 오늘 뭐 100%의 성공률 보여줍니다. 네. 지금 1등과 꼴등이 16점 차이예요. 그만큼
이충복 선수와 김상춘 선수의 득점이 16점 차이라는 거는 4큐 차죠. 예. 4큐 차에 점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한 선수가 또 잘 나가면은 좀만 다득점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리뱅크 이번에 성공입니다. 3연속 득점 허정한.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있는 거죠 서바이벌은. 그렇죠.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허정한 선수의 기운이 좋은 게 예. 솔직히 지금 7이닝 동안 결코 좋은 에버리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행운이 조금 좋다는 이유는 상대방들이 안 쳐주고 있어요 지금. 나장. 야 4연속 득점 나옵니다 허정한. 예. 자 그만큼 초반에 어려웠던 허정한 선수를 못 잡아내는 새 선수가 다시 허정한 선수에게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안 풀릴 때 앞서 나가는 선수가 있으면은 크게 벌어지면서 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오히려 허정한 선수가 다시 점수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직접 옵니다. 5점. 하이런 5개. 이제는 선두로 치고 가는 허정한 선수입니다. 허정한 선수 이제 조금은 안정감을 찾으면서 내 수구 출발 각도와 마지막 반응하는 3옵션 각도 그리고 내 수구의 흐름 모든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반 중반의 흐름 이후에 흐름을 찾고 있는 허정한 선수 끝까지 볼까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반응이 아하. 짧아요. 예. 정말 짧게 자 하지만 뭐 이번에 충분히 어떤 좀 예, 모습을 보여줬던 허정한 선수입니다. 하이런 5개. 그렇죠. 조금은 조급했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다시 또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도 예상됩니다. 이제 8이닝 들어갑니다. 이충복 선수. 고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타임아웃. 자 한번 보면은 노란 공을 네? 자 되돌려치기로 한번 갈 것 같은데 자 원, 투, 쓰리 그렇죠? 예. 아하 끌림이 부족했어요. 자 다시 아쉽게 돌아서고만은 이충복 선수입니다. 오른쪽에도 되돌려치기가 예. 있었지만은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다.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는 배치였기 때문에 끌림을 이용한 되돌려치기. 아 워낙 거리가 좀 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수구에 힘을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 거리에 또 극복하지 그렇죠. 못하는 자, 공이 멈춰섰고 이제 뱅크샷 준비를 하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빈틈을 공략 성공입니다. 황봉주 선수는 하이런은 지금 현재까지는 2점이에요. 예. 그러나 꾸준히 1점, 2점씩을 계속 추가해 주니까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자 이제는 다음 주자인 김상춘 선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야만 이 경기 평등하게 네 명이 같이 또 갈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만들고 있는 황봉주 선수인데 이번에 볼까요? 자, 야, 행운의 득점 나옵니다. 네. 기회가 몇 번 오지 않는 서바이벌 경기에서의 이 작은 행운이 또 하나의 또 경기를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키스였습니다. 자, 이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 또 중요한 흐름일 텐데 연속 득점 이후 다시 황봉주 강하게 자. 자 질문 놓쳤어요? 네 두께에서 살짝 미스 나왔죠. 일단 뭐 황봉주 선수의 전반은 뭐 차곡차곡 한 점, 두 점씩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김상춘 선수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얇은 두께로 가지 않고 강한 임팩트로 밀어서 갈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임팩트 이후 1점. 일단 점수를 만듭니다. 정말 잘 친 밀어치기였어요. 자, 끝까지 내 회전을 살려준 점도 너무 좋았고 야, 직접 올라와서 훑고 지나가요. 연속 득점. 자,
또 김상춘 선수가 조금만 더 득점해 준다면은 네 선수도 거의 비슷하게 전반전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떤 특정의 약 세 명의 선수가 잘 나가고 한 명의 선수가 조금 어려워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또 그 또한 세 명이 싸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단한 혼전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같이 가면서 또 혼전할 맞아요. 때는 자, 안으로 돌리기 3점 성공. 네. 그렇게 되면 진짜 후반전에서의 마지막 한 2이닝 정도는 살 떨립니다. 팽팽하죠. 네. 한 이닝이 정말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닝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선수 입장에서 힘든 상황일 텐데. 자, 다시 지금은 김상춘 선수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잘했어요. 자, 빨간 공 왼쪽으로 다소 얇은 두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3연속 득점 중이고요.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바깥으로 점점 지나가면서 4연속 득점. 당점을 이비스트로 가는 과정에서는 당점을 살짝 위를 줬지만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긁어친다고 하죠. 자, 위를 겨냥하다가 살짝 아래로 긁어치는 스트로크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넉점 만들면서 자 다시 나란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김상춘 선수고요. 자, 이번엔 돌아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메이크업이 됐습니다. 초이스하는 과정에 김상춘 선수가 허정환 선수를 상당히 견제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트로피도 많이 가져갔고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양보하라는 그런 의미로 수비 대단히 깔끔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뱅크샷 준비를 합니다. 네. 허정환 선수 좁게 코너를 돌아와서 아하 올라가 1점. 1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에게 수비 따위는 없다. 완벽하게 지금 뱅크샷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길을 대단히 훌륭하게 풀었습니다. 네. 자, 빗개치기 길게 회전력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자 끌림을 이용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수비의 변화. 그러나 스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되돌아오는 그 뭐랄까요 길이 참 놀라웠어요. 그렇죠. 위로 끌어서 투쿠션으로 마지막을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타법인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아홉 번째 이닝입니다. 이제 10분 안쪽 남아있는 전반전이고 1점 일단 점수로 풀어가고 있는 이충복 선수. 30초 경기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나오는 이닝이 약 한 8이닝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나면은 6이닝도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20초 하니까 기회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선수들에게. 네, 이닝 수 자체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허정환 선수하고 거의 흡사한 타법이었어요. 네, 볼까요? 끝까지 가서 2점. 올라와 득점. 연속 득점입니다. 네, 역시 랭킹 1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자, 빗개치기 길게.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쿠션은 장 쿠션을 이용해야만이 조금 더 득점을 확률을 올리는 감사. 배치였습니다. 네, 그렇게 장 쿠션을 이용하여 연속 득점 만듭니다. 다시 허정환 선수를 앞서가고 있는 이충복 선수인데 바깥 돌리기 올라오는데요. 4연속 득점. 첫 이닝에 하이런 4개 있었고요. 자, 이번 9이닝도 하이런 4개를 보여주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각도상으로는 바로보다는 중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각도예요. 네, 아하고요.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자, 횡단을 한번 노려봤는데 자, 일단 하이런 4개로 물러납니다.
전반전 시작할 때 약 한 4이닝에서 1등과 꼴등이 16점 차이였었는데 지금 현재도 1등과 꼴등이 16점 차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약간 잔잔한 느낌. 네. 황봉주 좁은 공간. 공타로 물러나고만은 9이닝입니다. 다시 김상춘 선수. 8이닝에 하이런 4개 보여줬었고요.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너무 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뱅크샷도 바라볼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난해해요. 자, 쉽지 않은 상황. 출발각 자체가 네. 많이 밀릴 수 있는 내 수구의 위치였고 그리고 당점을 상단밖에 못 준다는 거. 아하,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은 더블 쿠션 성립시키면은 포지션도 상당히 좋았는데 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다시 허정환 선수에게 왔어요. 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공들인데 아하 쉽진 않았어요. 예. 자, 이렇게 4명의 선수 전반전 이제 10번째 이닝 들어갑니다. 허정환 선수. 예. 조금은 내 수구가 끌렸다가 바로 원쿠션 이후엔 밀리는 스트로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바로 밀렸죠. 아. 자, 다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충복. 좋습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직접 성공. 아, 지금 물러났어요. 예. 아하. 그러고 보니까 예. 이충복 선수가 예. 하얀 공으로 치지 아, 않고 그렇죠. 예. 노란 공으로 쳤어요. 야, 이런 상황이 그만큼 예. 아, 이충복 선수도 긴장을 야. 많이 하고 있네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인데. 그러게요. 와. 놀랐어요. 자. 황봉주 선수가 예. 왼쪽으로 얇게보다는 조금은 오른쪽으로 회전력을 좀 빼고 많은 두께를 사용해서 안으로 짧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각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황봉주 선수가 스트로크에 힘을 아꼈어요. 조금은 엄청난 임팩트를 줬어야 되는데 원투 쿠션에서 꺾이는 작용이 살짝 밀리는 작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상춘. 자, 흘러내려갑니다. 1점. 득점. 네, 이 적구 엄청나게 잘 맞아줬습니다. 자, 김상춘 선수 이번 10이닝 기회입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 두께와 힘 배합만 잘한다면 또 한 번의 포지션 충분히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연속 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데 자, 키스. 야, 이후에 닿지 못합니다. 아, 기회를 아쉽게 놓치네요. 정말 아쉬움. 지금 이 김상수 선수 표정에서 나오다시피 네. 본인이 알아요. 아, 다 왔는데 지금 예. 허정한 부드럽게 갑니다. 일단 와 조금은 예 원뱅크가 공간이 좁았거든요. 그쵸. 그 좁은 공간에서 키스도 염려됐지만은 완벽한 분리를 예.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와, 좁은 공간에서 저런 어떤 설계를 해낸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전 우승 트로피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멋져요. 2점. 자, 연속 득점 허정한. 다시 볼까요? 이 샷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원뱅크였는데 적절하게 끌림을 잘 잡았습니다. 자, 직접 균형을 해 줬고 이제 올라갑니다. 3점. 성공이군요. 3연속 득점. 자, 이제 10이닝째 예, 선두로 다시 나서고 있는 허정환 선수고요. 2분 20여초 남아있는 전반전. 자, 약간
됐는데요. 아하. 아하. 짧게 가는군요. 석점으로. 보기에는 쉬운 옆돌려치기였지만은 허정환 선수가 일접구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두께가 필요했는데 거기서 내가 끌림을 이 정도의 힘이면 되겠다 하고 두께를 실수했어요. 조금 더 많이 맞춰서 쳐야 됐었는데 좀 아쉬워요. 자, 그 바람에 일단. 선수들은 이제 11이닝 들어갈 수 있는 전반전입니다. 점수 만드는 이충복 선수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허정환 선수가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예. 조금 더 약 한 4점 정도만 더 득점을 연결했다면 정말 큰 점수 차이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건데 그럴 자, 기회가 새로, 있었죠. 예.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네. 새 선수에게는 2점 연속 득점 이충복. 전반전에서는 첫 주자로 나오는 게 부담이 없지만은 후반전에서의 또 첫 주자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가거든요. 옆돌려치기인데 부드럽게 옆돌리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에서의 이충복 선수하고는 이충복 선수는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라 여름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겨울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합이 안 맞아요. 당구가 정말 안 풀려요. 뭐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죠. 예. 다시 나오는데 키스가 가로막았습니다. 황봉주 셧아웃 경기에서 23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충복 선수. 예.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흥분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사실 예, 기록인데. 기록은 남겼지만 그 성적 지금은 김상춘 아쉽게 물러납니다. 자, 이제 화재현 선수 마지막 주자. 네. 예. 전반전 시간은 다 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이닝의 마지막 주자 허정환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점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등과 꼴등 20점 차이는 차이도 아니에요. 네. 서바이벌에서의 잔잔한 느낌이죠. 그렇죠. 자, 안으로 공들은 교차를 했고 점수를 만드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자, 득점 이후에 하얀 공 오른쪽 리버스 포쿠션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충복 선수와는 동률이 된 허정환 선수. 살짝 마이너스다 보니까 조금 강해야죠. 자, 일단 하하 맞고 이렇게 더 벌어지면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허정환 선수, 이충복 선수가 동률로 끝냈고 그렇게 썩 멀지 않은 곳도 나머지 두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3등과 4등인 황봉주 선수와 김상춘 선수는 어떻게 보면 허정환 선수가 마지막 이닝을 1점으로 끝내줬다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동률로서 끝난 전반전 되겠고요. 50대 50입니다. 평균 에버리지도 달아난 두 선수끼리 지금 나눠진 느낌이에요. 네 명의 선수 예. 에버리지는 본인들에게는 조금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은 후반전이 또 참 기대되는 네 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폭발력이 이어질까요? 후반전 바로 잠시 뒤 이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서바이벌 3 쿠션 파이널 제3경기 펼쳐지고 있는 일산 MBC 드림센터입니다. 전반전 종료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 진행이 될 텐데
아, 뭐랄까요? 그 두 선수 두 선수 씩 뭐 나란히 지금 점수가 똑같아요. 50 50 30 30. 그렇죠.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은 후반전에서 어떤 특정의 선수 한 명은 분명히 확 살아날 겁니다. 네. 아, 이제 후반전의 시작은 허정한 선수인데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그 기운을 어떤 선수가 먼저 나타내느냐. 자,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예, 허정환, 김상춘 그리고 황봉주, 이충복 선수의 순이에요. 뒤집혔어요. 아주 반대로.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의 첫 점수를 향해 허정환. 전반전에서 한번 안으로 이렇게 끌어치는 과정에서 키스가 났었는데 후반전 안정감 찾으면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아, 미스가 나왔어요.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러게요. 약간은 멋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없다. 20초다 보니까 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초코 바르는 과정도 한 번이라도 덜 바르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미스입니다. 예. 김상춘. 아하. 길게 상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러납니다. 네. 황봉주 선수가 전반에 좀 꾸준한 득점을 보여주다가 전반 후반부에 좀 공타가 좀 많이 나왔고요. 자, 좀 다시 극복해야 하는 후반전입니다. 자, 상당히 까다로운 바깥 돌리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적구 두께. 볼까요? 자, 키스는 뺐어요. 예, 키스는 빠졌고 자, 이 속도가 유지되면서 꺾여 올라오는데 첫 이닝 아쉽게 공타로 돌아서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에서는 4명의 선수가 11이닝을 소화시켰는데 후반전 어떤 선수가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다득점 나오면은 11이닝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본인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직접 들어가며 득점 이충복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반에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후반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빗개치기 길게. 자, 단축 맞고 올라옵니다. 겨치기 실패. 물러나는 이충복 선수고요. 자, 공 한번 닦아주라고. 예예. 예. 그렇죠. 허정환 선수가 전 이닝에 큐미스가 나왔죠. 그만큼 약간의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40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공을 닦아주는 것도 예. 나쁘진 않아요. 자, 이소 심판이 깨끗하게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후반전 2이닝 안으로 길게 갈 수가 있는데요. 두께 설정을 잘해야만이 또 일리적고 키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키스는 뺐고 예, 키스 빠졌고 자, 올라가는데 예.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춘 선수입니다. 빨간 공 레일에서 살짝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원뱅크 강하게 넣어도 무방하고 장단 장으로 가는 바깥 돌리기 1점. 네. 잘 쳤어요. 좁은 공간 활용을 잘 했습니다. 김성춘 상당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예. 까다로운 지금 배치였거든요. 와, 그렇죠. 자, 안으로 대회전. 조금은 두꺼워야 돼요. 자, 두꺼운 느낌 왔고요. 2점.
대회전 성공입니다. 김상춘 연속 득점. 자, 전 이닝의 전반전에서의 이 바깥 돌리기 실수 키스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기회를 계속 자, 일단 이어갑니다. 네. 3연속 득점 이후에 자, 천천히 공들이 서고 있어요. 김상춘 선수는 다른 세 선수보다는 방송 경력이 조금은 짧거든요. 그만큼 많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본인이 연습해왔던 그 템포로 공격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바깥 돌리기 득점 성공. 하이런 네 개째.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원뱅크가 나왔는데 멀리 있는 하얀 공은 공간이 너무 좁아요. 지금 정확하게 내 수구가 밀려야만이 왼쪽에 있는 코너까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오야. 이렇게 되면 다섯 점 연속이죠? 갑자기 예. 김상춘 선수가 변했어요. 치고 올라옵니다. 네. 본인의 진면모를 이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하이런 다섯 개. 자, 얇은 두께로 바로 보는데 조금만 더 길어도 리버스 엔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얇게 부드럽게 갔고요. 끝까지 볼까요? 아예. 야하. 그만큼 방금 바깥 돌리기는 정말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일적구 두께가 예민했어야 돼요. 예. 조금 더 맞춰서 빠른 진행 그리고 돌아오는 리버스 엔드까지 바라보는 공격이 있었는데 아하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어느 정도 점수를 회복한 김상춘 선수였고 이제 황봉주 선수가 급한데 그 길을 키스가 가로막습니다. 자, 오늘 황봉주 선수가 김해에서 왔거든요. 예. 너무 멀었나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정신을 오. 야, 지금은 예. 놓쳤습니다. 이충복. 황봉주 이충복 두 선수가 후반전 득점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세 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충복 선수 방금 못 치고 들어가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 이런 모습 정말 오래간만에 봐요. 아,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깊은 한숨으로 한번 풀어냈습니다. 사실 뭔가 잘 안 풀려도 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예, 오늘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허정한. 자, 각도가 와 닿지 않는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든 네 선수가 결코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네 명이 다 어렵다는 거. 어떤 선수가 크게 뒤처지거나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황봉주 선수만이 조금은 많이 뒤처져 있는데 자, 바쁘게 뱅크샷으로 갔는데 실패. 김상춘. 자, 황봉주 선수는 지금 현재 이 스코어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내야 됩니다. 24점 정도는 6점만 들어가면 되니까. 1점. 그렇죠. 꺾여가며 좋은 득점을 보여주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네. 일단 후반전 첫 득점을 풀어냈고 바깥 돌리기 짧게 바로 갈 겁니다. 자, 직접 가는데 조금 길게 벗어납니다. 아직까지는 황봉주 선수가 내 수구 컨트롤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일적구 지금 두께에서 계속 실수가 나와요. 어허. 방금도 조금은 얇은 두께로 좀 더 튕겨지는 내 수구의 튕김을 이용했는데 조금 많이 밀렸어요. 자, 그 뒤에 이충복 선수인데요. 괜찮아. 자,
부드럽게 득점입니다. 이충복 선수도 후반전에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고민 없이 멀리 있는 코너에다가 뱅크샷. 예. 깊숙이 들어가면은 큰 무리 없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의 하단 당점을 사용하죠. 조금 더 길어져야 되거든요. 오! 지금 이런 과정은 내 수구를 계산상으로 예. 계산상으로 코너를 보내도 조금은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단 당점을 사용했는데 아, 스커트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와, 아. 살짝 내 수구를 휘게 치긴 했지만은 너무 많은 휘어지는 현상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예, 거의 코너를 거의 뭐 정통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예, 동시에 맞은 거죠. 예. 자, 이제 네 번째 이닝입니다. 천천히 자, 올라오는데요. 1점. 득점입니다. 허정한. 예. 돌려치기 조금은 많은 두께 그러나 내 수구의 끌림을 어느 정도 찾아야 돼요. 너무 강하면은 또 길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정확하게 연속 득점.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중계를 하다 보면 서바이벌 아 이제는 누구누구가 윗곽에 좀 나오죠. 윤곽이 드러나는데 네. 오늘 이번 첫 경기는 네.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로 전개되네요. 계속 그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자, 연속 3연속 득점 허정한 선수였고요. 자 이번 후반 4이닝에서 허정한 선수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가는데요. 4점. 하이런 네 개째 보여줍니다. 자 노란 공 바깥 돌리기 많은 두께로 가기에는 조금 난해해요. 그렇죠. 차라리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옆 돌려치기. 자. 여기서 노란 공과의 키스가 있는데 오 지났어요. 그리고 하이런 다섯 개. 와 절묘했는데요. 그렇죠. 예. 분명히 키스가 도사리고 있다는 예. 걸 알고 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하. 자 그러나 여기서 야 대단했어요. 행운이 따르면서 자, 후반전도 다섯 개 하이런을 보여줬고요. 자. 선택은 좋았으나 예. 키스도 잘 뺐어요. 두께는 좋았지만 당점이 너무 하단이었습니다. 장장 단으로 가는 짧은 더블 쿠션인데 자, 일단 60점 고지를 처음 오늘 밟아보고 있는 허정원 선수고요. 자, 바로 이제 김상춘 선수. 자, 부드럽게 끌었죠. 좋아요.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한 점이면 이충복 선수와 또 동률될 수 있는 상황 김상춘 선수입니다. 강하게 그러나 중간에 키스. 근데 지금 김상춘 선수는 강하게 지금 공격력을 앞세워서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지금 다음 공이 안 좋아요. 어려워지는 건 또 그렇게 된다면 예 황봉주 선수 자 더블 쿠션 오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도착 전에 이미 키스가 났습니다. 자, 점수를 이제 좀 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황봉주 선수 되겠고 자, 이제 이충복 선수입니다. 하얀 공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인데 바라봤던 것보다 좀 더 길게 다시 공타. 이제 후반전 다섯 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고요. 조심스럽게 지금 네 명의 선수 중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네. 김상춘 선수와 이충복 선수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 예. 랭킹 지금 현재 우리나라 랭킹 상으로는 이충복 선수가 무조건 그렇죠. 앞서고 있다고 예. 봐야죠. 그러나 지금 이 공간에서의 기운이 김상춘 선수가 만만치 않아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자, 연속 득점 보여주는 허정환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떤 좀 예, 1위 자리를 좀 다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살짝 거리가 먼데요. 예. 그렇죠. 빠른 판단으로 굳이 대회전 칠 필요 없습니다. 피켓치기 짧게도 있고. 자, 시간에 자, 구애받지 않고 부드럽게 3점. 그렇죠. 성공입니다. 3연속 득점. 자 지난 이닝 이어서 연속 득점 풀어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고요. 다소 허정환 선수의 지금 점수는 3등과 차이가 약 32점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고 자. 옆으로 받고 4점. 4연속 득점입니다. 편안하게 강하게 가지 않고 옆돌려치기 짧게 포쿠션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하게 자 여기서 얼만큼 분리각이 됐어요. 한 번 더 하이런 다섯 개 허정한 지난 이닝에 이어서 자, 이번 이닝도 다섯 점 보여줍니다. 네. 네 선수가 가장 많은 하이런이 지금 현재 네. 5점 아닙니까? 그렇죠. 허정환 선수는 전반전에서도 한번 나왔고 후반전에서 지금 두 번의 하이런 5점씩 자, 좋은 그 모습입니다. 또 갈 수 있을까요? 넘어서네요. 하이런 6개 허정환 지금 앉아있는 3명의 선수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내 D가 누구느냐 그리고 그 D 선수가 스코어가 지금 몇 점이냐 아, 그 계산까지도 지금 복잡해지죠. 염두에 둘 거예요. 예. 그리고 타임아웃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렇네요. 이제 복잡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으로 하이런 7개째를 보여주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허정환 선수는 지금 연속 득점 가고 앉아있는 3명의 선수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후반전의 흐름. 공들이 교차했고 하이런 8개 역시 허정환 선수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참 기운이 좋습니다. 전반전에 초반에 너무 안 좋았는데 그 흐름을 다른 선수들이 지금 만들어준 기회를 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순식간에 자,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번 그죠? 공까지 올라옴이 9개째 하이런. 황봉주 선수가 이제 딱 10점 남아있고요. 물론 이닝의 시작은 허정환 선수 다시 봅니다. 네. 짧게 옆돌려치기. 예. 자, 좁은 공간 10점.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이런 10개째입니다. 허정환의 5이닝. 굳건한 선두로 치고 올라옵니다. 후반전 시간은 절반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네, 이번 세워치기가 성공된다면은 와 상당한 다득점 예상됩니다. 됐어요. 단축 올라오는데요. 11점. 하이런 11개. 자, 지금
정말 순식간인데요. 나머지 예. 세 선수는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누구를 잡아야 되나? 이제 허정환 선수는 옆에 떠나갔어요. 살며시 모셔놓고 예.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정말 복잡해집니다. 다시 좁은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허정환 올라가고 있어요. 야, 살짝 더 벌어지면서 11점에서 멈췄습니다. 야, 5이닝의 허정환은 참 대단한 또 흐름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92점을 만들었어요. 자, 김상춘 선수 너무 강해요. 야. 아, 그렇네요. 야.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데 공타로 물러서고 맙니다. 이어서 황봉주 선수. 그래도 얼마 만에 지금 황봉주 선수 그래도 지금 이 배치가 쉬운 쪽이었어요. 어. 자, 뱅크샷으로 가는데 그쪽 계속 좀 어려운 포지션들을 봤다가 자, 뱅크샷 중요한 샷인데요. 놓쳤습니다. 자, 남은 점수는 8개. 자, 이제 이충복 선수 다시 뱅크샷 생각하고 있고요. 1점. 자, 이렇게 풀어냅니다. 네, 정말 귀중한 뱅크샷이었습니다. 네. 짧은 각도에서 출발할 때 항상 느낌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느낌을 많이 살려서 선수들이 공략하는데 방금 그 느낌은 참 값어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2점. 바깥으로 연속 득점 올리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황봉주 선수의 점수는 점점 더 깎이고 있는데 강한 임팩트로 바깥 돌리기 끌어치는 건데 좋아요. 꺾여서 직접 가고 있어요. 이충복 한 번 돌아서 득점. 이충복 선수가 보시면은 AB 스트로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러나 마지막 스트로크를 나갈 때 임팩트가 상당히 지금 빠른 선수입니다. 자, 4연속 득점 후 이충복 이번엔 부드럽게 4점. 득점 살아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양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어요. 황봉주 선수 넉 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충복 선수의 기세가 지금 또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조금은 마른 두께 안으로 짧게 길게 가는데 야, 그러나 빗나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황봉주 선수가 일단은 다음 이닝 갈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또 이충복 선수도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었던 5이닝이고요. 야, 지난 이닝을 하이런 11개 보여줬던 허정관 선수입니다. 네, 멀리 있는 빨간 공 바깥 돌리기. 자, 3쿠션보다는 돌아오는 5쿠션으로 공략할 것 같은데 지났고 1점. 득점. 참, 허정환 선수 이렇게 멀리 있는 이 배치도 내 수구를 부드럽게 밀면서 완벽한 두께 설정 너무 좋은데요. 자, 횡단 한번 갈 겁니다. 자, 횡단 키스 지났고 2점. 성공입니다. 허정환의 횡단샷 완벽한 타이밍 잡아가면서 네. 자, 연속 득점 보여줬고 자, 후반전 아직 아무도 타임아웃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16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부드럽게 자, 코너를 돌아와 너무 부드러웠어요. 자, 일단 두 점에서 자, 물러납니다. 와, 허정환 선수는
조금 더 길게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예. 부드럽게 쳤지만은 아, 그 느낌은 투 쿠션에서의 변화를 조금 착각했어요 지금. 1점 김상춘. 2득점 넣으면서 이제 황봉주 선수는 한 점 남았습니다. 다음 턴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짧게 포쿠션으로 갈 건가 아니면 마른 두께를 이용해서 길게 갈 것인가. 오. 거의 동시에 부딪히면 득점 나옵니다. 연속 득점. 황봉주 선수는 이제 0입니다. 네. 자, 조금만 더 김상춘 선수가 느낌을 연결을 잘 하면은 정말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야, 가네요. 일단 갓돌리기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이고 다음 공 볼까요? 자, 나쁘질 않아요. 얇게 포쿠션도 있고 조금은 많은 두께로 강하게 3쿠션으로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한번 볼까요? 강하게 갔어요. 갔어요. 4점. 4연속 득점 김상춘. 자, 그리고 황봉주 선수의 어떤 좀 뭐랄까 깊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지금 황봉주 선수는 마이너스 2점이지만은 이충복 선수는 또 그쵸. 조금 편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은 맹렬히 따라붙고 있는 김상춘 키스 5점. 지나서 5연속 득점. 자, 경기 아, 일단 재밌습니다. 두 선수 동률됐어요. 이충복 김상춘. 네. 오늘 경기는 첫 경기는 2등 싸움입니다. 예. 이제서야 좀 어떤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키스가 있었지만은 예. 가까스로 빠지면서 경기의 재미를 한층 올려줍니다, 지금. 돌리기 성공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13분 예. 그리고 네 선수 모두 지금 타임아웃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 자, 옆돌려치기 짧게 가면은 다음 배치도 너무 좋아요. 자, 6연속 득점 중인 김상춘 선수입니다. 자, 갑자기 김상춘 자. 선수가 수구 컨트롤을 한 과정이 너무 지금 우와. 달라졌습니다. 예. 자, 이런 지금 모습을 방금 김상춘 선수가 수구 1접구 마치고 나서 바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어허.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이런 7개 보여주고 있는 김상춘. 8점. 다시 바깥 돌리기 성공. 예, 8점째가 됐어요. 야, 정말. 야, 이 충복 선수를 이제 제쳤고요.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황봉주 선수가 지금 이번 이닝에 6이닝에 경기를 마무리한다면은 와, 다음 7이닝부터는 예. 1점을 치면 4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몰라요. 굉장한 변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닝부터는. 자, 하지만 일단 아직 김상춘 선수의 이닝 끝나지 않고 있고요. 자, 뱅크샷을 가지 않고 맞춰서 대회전. 자, 지금 김상춘 선수는 어떻게든 맞기를 원하는 지금 초이스예요. 네. 아하, 아하. 돌아섭니다. 하이런 8개로 마무리 지었던 김상춘 선수의 6이닝입니다. 그래도 얼굴이 한결 바뀌었죠 지금. 에, 조금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황봉주 선수의 차례. 마이너스 6 회복 위해서는 최소 2점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끌린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되면 황봉주 선수가 점수 회복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황봉주 선수가 마이너스지만은 이충복 선수까지는 점수가 계속 3점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닝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자, 오른쪽으로 좁은 간곡 공간으로 지금 짧게 가는데. 자, 돌아서고 말았고. 자, 황봉주 선수는 예, 장갑을 벗었습니다. 예. 세 선수만 남게 되는 서바이벌 3쿠션 파이널 제3경기 후반전입니다. 자, 이제는 득점을 하면은 4점,
득점을 잃을 때는 2점씩 잃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한 점씩 1점. 더. 바로 또다시 득점 추구하는 허정환 선수고요. 자, 이제는 어떤 좀 뭐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10분 정도 남아 있고요. 후반전. 그렇죠. 자, 회전력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량 탄으로 부드럽게. 자, 탄쿠션 왔고. 아, 부드러웠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공을 지금 김상춘 선수가 받았는데. 예. 자, 그러나 김상춘 선수 스타일이 좀 강함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살짝 넘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강하면 볼까요? 직접 갑니다. 네, 좋아요. 자, 자신감 있는 예 득점이었고요. 8득점 이후에 예. 조금은 자신감을 찾았어요. 지금 다시 강하게 2점 그리고 연속 득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건 이충복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뺏긴 만큼 또 받을 때는 이충복 선수도 4점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2점, 2점, 4점을 받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자, 쿠션 공격 다시 강하게 3점 연속 석점. 자, 이제 전반전에서의 김상춘 선수는 집에 가고 후반전에 김상춘 선수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와, 밖에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네. 본 모습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다시 부드럽게 천천히 흘러 흘러. 와, 연속 좋아요. 지난 이닝은 하이런 8개, 이번 이닝은 4연속 득점 보여주고 있는 김상춘 선수입니다. 네. 안으로 빨간 공 안으로 길게가 있는데 빨간 공을 띄워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의지로 일단 물러섭니다. 자, 이제 이충복 선수의 어떤 흥미로운 이닝인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수많은 경험으로 잘 이겨내온 이충복 선수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일단 점수로 가볍게 풀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란 듯이 득점으로 풀었고요. 자, 한번 실패가 있었던 횡단 같은데. 자, 그렇죠. 너무 네. 이번에는 너무 약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러게요. 한 점으로 한 점만을 만든 채 물러납니다. 거의 흡사한 횡단을 한번 저번에는 짧게 뺐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알았기에 조금 힘을 뺐어요. 아. 1점. 허정환의 득점. 자, 이제 허정환 선수와 이충복 선수만이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허정환 선수는 뭐 굳이 타임아웃 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고. 자, 횡단 2점. 네. 연속 득점입니다. 허정환. 이렇게 되면 허정환 선수는 어떤 좀 이 개인전 파이널도 그랬고 서바이벌 파이널도 그렇고 아 좀 더 멀리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 너무 두껐어요. 좋고요. 자, 이번 배치가 어떻게 오느냐. 자, 뱅크샷이 정상적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러나 플러스 2 공략은 살아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김상춘.
부드럽게. 자. 자, 이 흐름을 놓쳤어요. 일단 연속 득점들을 지난 이닝, 지지난 이닝 보여줬던 김상춘 선수인데 이제 중요해진 건 이충복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1점. 일단 득점으로 풀었고요. 부드럽게. 빨간 공은 레일 거의부터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 다소 어렵게 계속 배치가 되는데. 예. 자, 볼까요? 자, 마지막 쿠션 단 쿠션에서의 수구 회전력이 얼만큼 작용하는지. 자, 이 회전을 보죠. 와, 아, 붙었어요. 득점입니다.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 잘 풀었어요. 네. 자, 자, 어떤 고수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오늘 이충복 선수. 예. 숙제 많이 받습니다 지금. 네. 자, 다시 크게 돌아서 갑니다. 여기서 키스가 빠진다면은 리버스 핸드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볼까요? 끝까지 끝까지 이 힘이요. 득점까지 갑니다. 3연속 득점. 야, 8이닝 이충복 선수의 득점은 참 드라마틱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보이죠, 김상춘 선수. 이제 뭐 거의 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얇은 두께로 비스듬하게, 그렇죠, 부드럽게 가야죠. 자, 단축. 와서 4연속 득점입니다. 이충복 선수가 피켓치기 대회전을 했을 때 장장 단로가 하는 더블 쿠션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준비한 대회전 성공되면서 풀렸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도 완성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충복 선수가 김상춘 선수를 따라잡았습니다. 44대 44. 자, 시간은 이제 3분 30초. 자, 5점을 연속해서 만들었고요. 옆 돌려치기. 강한 스트로크. 6점. 6연속 득점. 순식간에 김상춘 선수의 스코어를 밀어냈습니다. 야, 이 황봉주 선수 탈락 이후에 좀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김상춘 선수가 후반에 지금 또 점수를 정립하고 있고요. 여기서 키스. 키스를 피했습니다. 꺾여서 7점. 연속 득점, 멈춤이 없는 득점 행진 이어갑니다. 이충복 하이런 7개. 자, 완벽하게 키스 배제시키고. 와, 예. 임팩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충복 선수가 이제는 역전은 했지만은 또 기회가 있는 김상춘 선수가 어떠한 또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충복 선수가 깔끔하게 이 경기를 가져가려면은 나머지 2분 20초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순위가 또 1위 자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남은 시간 다 쓰면. 네. 하이런 8개 나온 이충복 선수의 8이닝입니다. 자, 옆 돌려치기 부드럽게. 자, 그대로 갑니다. 9점. 하이런 9개 이충복. 아,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은 뭐 2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위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충복 선수. 자, 후반전에 김상춘 선수 8점 4점으로 대 역전극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랬죠. 와, 이번 8이닝에 이충복 선수의 대반격. 자, 한 번 더. 아, 아하, 기회를 줬어요. 야, 일단 9점에서 멈추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김상춘 선수 깊은 한숨을 쉬는데 앉아서. 예, 1분 20여초. 아, 여기서 한 이닝이 더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재밌어요. 예. 야, 이 정말. 예. 지금 이 순간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우리들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충복 선수와 김상춘 선수는 정말 쫄깃쫄깃해집니다 지금. 네.
자, 안으로 돌리기 천천히 키스를 피해 올라갑니다. 허정한 일자 득점. 네. 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즉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허정한 선수의 스트로크인데. 야, 요즘은 강하게도 잘 쳐요. 네. 이자 코너에서 부딪힙니다. 연속 득점. 자, 키스 놔주면서 다음 옆 돌려치기까지. 자. 이제는 9이닝이 마지막 그렇죠. 이닝이다 보니까 예. 허정환 선수는 예.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다음 16강전 진출로 확정되고요. 자, 아, 짧게 물러갑니다. 제 말 들었나요? 너무 마음을 놨어요. 아, 사실 점수가 조금 더 필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두 점으로 자, 마감을 짓게 됐고 이제는 김상춘과 이춘복의 대결인데 자, 김상춘 선수의 득점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바깥 돌리기인데 쉽진 않아요. 자, 여기서 키스가 나왔고 자, 마지막 휘... 아하 부딪히지 않아요. 아, 야, 굉장히 팽팽했던 승부였는데 이렇게 뭔가 툭 예. 비록 예, 뒷목을 잡네요. 김상춘 선수가 이렇게 되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본인에게는 아... 앞으로 2021년에 예. 선수로서의 행보가 참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럼요. 아, 아 이춘복 선수도 긴장의 끈을 놔버렸습니다. 야하, 이렇게 선수들이 예, 오늘 경기를 끝마칩니다. 제 3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 선두는 허정환 선수였고요. 저 이충복 선수와 아, 김상춘 선수의 대결로 압축됐었던 2위 싸움인데 이충복 선수 올라가면서 자, 허정환, 이충복 두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김상춘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2위 싸움에서 아, 마지막 후반전 8위에 나왔던 이충복 선수의 구점 예. 그거는 그동안의 이충복 선수가 잘해왔던 경기들이 바로 그 구점에서 모든 걸 나타낸 실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배틀샷 허정환 선수 볼까요? 자, 여기서 키스 빠지는 장면이 있었죠? 아, 그렇죠. 부드럽게. 와. 5점. 정말 계산, 정말 컴퓨터처럼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약간은 계산도 했지만은 예. 이 정도까지 접전일 줄은 본인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멋진 모습들을 보여준 허정환 선수입니다. 하이런 11개 기록하면서 1위로 이제 16강 진출 성공했고 이충복 선수와 김상춘 선수가 후반 막판까지 2위 자리에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9개 하이런을 보여줬던 이충복 선수가 이제 2위 자리를 확정 지으면서 16강 진출에 확정을 지었고요. 자, 오늘 1위로 이제 16강 진출 확정 지었던 허정환 선수, 김선신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욕심쟁이 허정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전 1차 우승, 2차 준우승, 그리고 파이널 우승, 그리고 그 개인전의 기운이 서바이벌까지 이어지려나 봅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대체적으로 전반전에는 제가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후반전에 들어서 가지고 저 11점인가 그 장타를 한번 치는 바람에 제가 좀 흐름이 완전 제 쪽으로 넘어왔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겨서 기쁩니다. 네. 사실 개인전 이전에 서바이벌에서는 허정환 선수 다음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개인전 우승들이 어쩌면 이번 서바이벌 파이널전에서 좀 어떤 자신감을 얻는 그런 토대가 됐던 걸까요? 네네, 아무래도 당구가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개인전에서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네, 서바이벌로 이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제 뭐 쭉쭉 이제 한 개나 한 개나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력이 됐던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파이널전은 30초에서 경기 시간이 20초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선수로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 일단 제가 20초 경기를 그래도 쉬다 복식도 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받질 않고 오히려 20초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특히나 또 두 달 동안 함께했던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가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 워낙에 허정환 선수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또 경기에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좀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시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지금 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그다음에 당구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시합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겨울에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 우리 선수들은 되게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합이 없는 와중에 이런 시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다운되지 않고 계속 이제 다음에 시합, 다가올 시합을 향해서 이제 정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승을 또 하고 이랬으니까 더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번 우승 트로피 가셔야죠. 일단은 제가 좀 뭔가 좀 이제 저 뭐라지 일단 우승을 두 번 했으니까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불허전 허정환 선수 만나봤습니다.